실제로 사실 그 마스터스는 가장 우승하기 어려운 대회는 아니에요. 냉정히 말하면. 실제로 사실 그 마스터스는 가장 우승하기 어려운 대회는 아니에요. 냉정히 말하면. 이유는 뭐냐면 그 4월 첫째 주, 그 되게 부활절이 껴있는 주에 대회가 열리는데 그 주에 그 이 조지아주의 일조량에 맞춰서 그 여유 있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만 선수를 초청해요. 근데 물론 이제 초청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랭킹에 따라 세계 랭킹 52 네. 이내라든지 네. 그다음에 전년도 우승 그러니까 직전 대회 우승자까지 초청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상위권 랭킹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 오히려 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PGA 투어에서 지금은 이제 3월로 옮겼는데요. 원래 5월에다 3월로 옮겼는데 그 대회는 풀필드고 네. 144명이 출전하고 그다음에 그렇죠. TPC 소그라스에서 하는데 그 거기에 나오는 이제 선수들은 세계 랭킹의 그런 그 어떤 순위로 따지면 가장 많은 선수들이 출전해요.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상위에 놓고. 근데 예를 들면 마스터스는 예전에 한번 우승했으면 본인이 그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패스트 위너에게는 그 평생 출전권이 허용이 되고요. 네, 그리고 또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일부 그 티켓을 줘요. 출전권을. 그래서 뭐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십 우승자 한국 선수들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간 경우가 있고 그 마스야마 히데키가 일본의 마스야마 히데키가 2년 연속으로 그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십 아마추어 대회 아마추어 우승자 자격으로 네. 나갔었고요. 그다음에 라틴 대회 우승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주 정상껏 우승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그 경쟁자의 그런 깊이 두께는 그 4대 메이저 대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얇다고 볼 수 있어요. 아,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. 막 유럽 사실 PGA 챔피언십 이런 거 있으면 뭐 유러피언에서 제일 잘하는 상위 랭커도 오고 막 그 그렇죠, 그렇죠. 챔피언십의 느낌으로 세계 선수권 느낌으로 간다면. 여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인비테이션으로. 네, 인비테이션으로. 그러니까. 자기들이 초청장을 보내야 나오는 거죠. 아, 그렇구나. 근데 마스터스는 하여튼 그 신비주의 전략과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잘 관리해서 그 1등이 되지 않았나. 지금 전 세계의 골프 대회를 사실 마스터스 하나가 차지하는 거의 일극 체제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. 네. 그러니까 TV 시청률이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마스터스 우승자 할 때의 그 그런, 순간이 시청률 그렇죠, 최고 그렇죠. 네. 역대 시청률. 비교가 안 돼요. 네. 다른 메이저 대회 시청률이 5%라면 여기는 10% 이렇게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죠. 근데 이 오거스타는 아주 그 골프의 천국 같은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줘요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꿈을 파는 그런 능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고 그 철쭉의 그렇죠. 색깔과 잔디의 결 그리고 그 잔디 깎는 기계가 일렬로 쫙 도는 그 이제 맞아요. 네, 여러분들을 마스터즈로 초대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도 이제 앞에 멘트를 읽는데 정말 무슨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장면을 쫙 보여주게 되죠. 꿈의 무대라고 다들 표현을 하죠. 그렇죠. 최경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나갔어요. 그러니까 14년 연속 나갔었는데. 그러셨군요. 최경주 프로가 아 저기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은 골프의 천국이 있다면 거기. 여기일 것이다. 처음 가보고 그렇게 감동했었다는 이야기들 하고 그래요. 그렇게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렇게 똑같이 느끼셨어요? 아 굉장히 하여튼간 한국인으로서는 최경주 다음으로 많이 가신 분인데 아 그래? 아, 저보다 더 많이 가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10번이면 진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네 그 이 마스터스는 자기들의 그런 뭐 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이제 전통을 올바르게 지킬 때 어떤 그
상상하지 못한 가치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. 진짜 고급스럽다. 아, 막 지금 듣고 있는데 귀가 이렇게 뭔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아 정말 고급스럽구나. 저 굉장히 상업적으로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요. 마스터즈는 정말 이 전통과 골프의 권위를 지키려는 진심이 이 정도가 되면 어떤 대회가 되는지를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야, 근데 그게 지금 통하고 있는 거고요. 지금. 그렇죠.